피해 보상 신청을 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피해 보상인 건가요? 2년 동안 제가 다친 거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원고가 다친 것이 아들 때문이라는 겁니까? 네. 외식을 위해 식당을 찾은 가정. 성우 씨와 김 여사가 좋아하는 육개장을 주문했는데요. 아이고, 뭘 나이까지가. 둘이 가, 둘이. 처음은 예기치 못한 작은 사고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식을 김 여사에게 쏟고 말았습니다. 손에 큰 화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화상 입었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한 건 주인도 마찬가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쩌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란스런 상황에 식당 한 손님들의 시선이 주목되자 주인이 성우 씨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듯한데요. 성우 씨를 밖으로 불러낸 주인이 어머니 많이 다치신 거예요. 죄송하다며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병원에도 좀 가셔야 되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온 김 여사.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요. 그때 김 여사 앞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이 나온 겁니다. 엄마 이거 괜찮은데요? 엄마가 또 아들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 후 김 여사는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업체에서는 사고 수습을 위해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이든 어르신이 당하는 사고인지라 어느 누구도 돈을 노린 것이라고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김 여사가 부상을 당해 받은 돈은 모두 아들 성우 씨의 손에 쥐어졌다고 하는데요.